나중에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본과 비전 스트라이커 단판 승부입니다. 8강 매치업 과연 내일 치러지는 본선에 올라 빼고 뭐 강력하게 핀스까지 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레이나를 아예 제트 빼고 레이나 주는 경우도 있고. 와! 알비! 스타트가 좋습니다. 프렌즈? 예. 깔끔하게. 프렌즈가 진짜 잘 쓰면 진짜 좋아요. 비전 스타일크도 그 전까지는 프렌즈를 잘 안 썼던 걸 기억하는데 네. 일본 팀과의 대결에서 일본 팀 같은 경우는 성향이 프렌즈를 정말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후에 차관한 걸 수도 있고요. 뭐 이거는 스파이크를 확보해. 스파이크 자연스럽게 토스하고요. 사실 이제 맞아 봐야지 알거든요. 어떤 총기가 좋다 이런 거는 본인이 맞아 알기 때문에 그만큼 대회에서 많은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총기까지 변화 모습이 알비 아호! 박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예 C사이트를 배제를 한 것 같아요. 좀 급하게 들어갔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자 그리고 확실히 리본이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하게 그때도 잠깐 대화를 했지만 리테크 중점을 하는 팀이에요. 그냥 사이트를 내도 되니까 천천히 들어가자. 정보랑 시추업을 하자는 얘기고. 그렇죠. 차고 이렇게 그냥 올라가서 잡아냈습니다. 킨. 자 해체는 슬쩍 어그로만 좀 끌어주고 있는 방란의 모습이고요. 네. 남은 체력이 9 결국 잡혔습니다. 야 제스트 남은 체력이 10 추적할 수 있지만 비전 스트라이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도 A사이트 쪽 알비가 갑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와우! 직스가 잡아내질 못했습니다. 아 이거 드론 이용하는 거 보세요. 센스. 와. 알비가 과감하게 자 깊숙이 들어가서 일단 휘저어주고 있고 뒤쪽에서 킹이 두 명째 끊어내고 있습니다. 이거 드론으로 몸빵 흔히만 몸빵 다시 해줬어요. 예. 아군이 한 명 남아서 네. 박난 잡질 못했습니다. 무결점 플레이. 네. 이러면은 팬텀 포스 풀바 진입할 준비하는 것 같은데 박난이 대기 중인데요. 자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하는 거예요. 균열. 그쵸. 그다음에 쓰고 들어갑니다. 자 박난 두 명 할 거 다 했어요. 박난 네. 정보까지 주었고 이거 C 사이트인 거 알면은 네. 수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리본은 그냥 이거 사이트 내주고 더 이상 진입만 못하게 막겠다. 그쵸.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내주더라도 최소한의 각은 잡아놔야 돼요. 자 하지만 차고를 밀어놔야지 C를 리테이크 하는데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서 사이퍼 혼자 작업합니다. 자 차고 쪽 글로우가 대기 중. 비전 스타일과 어떻게든 지금 차고 라인을 굳건시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시티까지 진입은 못하게 막았지만 차고! 범지를! 자 이러면 할만하죠? 하지만 제스트가 그렇죠? 따라갑니다. 퍼플까지 같이 가야 돼요. 트레이드가 됐고요. 트레이드! 트레이드! 쿼드라 킬이에요. 4명째! 이거는 사실 선까지만 3,900원까지만 맞춰놓고 지금 스팅어로 구매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자 보입니다. 살짝 글로우가 이 와중에 범진을 잘라냈습니다. 범진 나오는 끊는 센스까지 글로우. 네. 템포 완급 조절 되게 노려내었어요. 비전 스타일까지 여러 경기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이 발전했습니다. 상대가 이제 하프바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측을 하고 낚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명 잘라내고 이제 A사이트 쪽에 돌파를 노려보고 있는 비전 스트라이커인데요. 아 위치시켰어요 이러면. 네 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방 이미 스팅어의 총알은 바닥에 닿고 위치까지 찍혔고 네 사이트 찍더라도 이거는 네 총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네 A사이트는 완벽하게 점령이 됐습니다. 비전 스트라이커 스파이크 설치까지 이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여러분 리테이크 하는 건 뭐 이제 불가능하고요, 사실상. 2대 5는 불가능하고. 근데 방단이 폭풍까지 썼으면 예. 궁극기를 들었는데요. 총기를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로 떨어뜨린다는 마인드라서 이거는. 그렇죠. 하지만 글로우가 하이프까지 끊어내니까 네, 위치가 다시. 예상이 되죠. 여기? 네. 와! 알비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한 번 더 무결점 플레이. 4대 0입니다. 한 명이 더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더블 베이팅을 하겠다? 네. 이거 나오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소바가 베이팅을 하고 네. 오메니 잡아준 형식인데 지나갔어요. 이러면은 뒷각 잡아줘야죠. 네. 네. 오메니 잡았습니다 지금. 오멘. 근데 이거 A 사이트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돌리는 것 같은데. 이거 몰랐는데. 신경절도. 야 이걸 체크하네요. 자 위치 파악 다 됐습니다. 이러면 C 사이트 돌리겠죠. C 사이트 네. 대기 중이에요. 알비가 45초. 이러면은 백 사이트까지 기다리고 있고 역시나 아까 전에 궁극기 구슬을 통해서 이득을 챙겼던 습격으로 아예 뒷각까지 차단 시켰어요. 비전 사이클 벌써. 네. 알비가 빠르게 들어가서 이미 각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시야 차단 다 해놓고 있고요. 30초 남았습니다. 자, 범진이 차고 쪽 일단 보고 있긴 한데 스파이크 설치됐습니다. 차고 라인들을 먹어야지만 CT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은 불상사가 안 나옵니다. 네. 자 근데 C를 리테이크 할 때는 항상 차고랑 같이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차고를
다시 먹으려는 속셈이거든요. 제스트가 지금 스라이커? 빠지면은 어휴 어휴야 이게 들어오려고 보고 있죠.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네. 돌고 있어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일단 베이스라인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리보도 이게 진짜가 아니고요. 시트로 돌고 있다는 글로우 다운. 하지만 알비가 대기 중. 알비도 페이크예요. 진짜는 뭐냐? 네. 용으로 빠져 있는 소바의 사냥꾼의 분노 그리고 시트로 돌아왔어요. 예. 테스트가 시트로 돌아왔을 때 그쵸? 이렇게 리테이크에서 두 번 동안 끊을 수 있는 피스톨 라운드 이후에 포스바이 라운드가 있어. 오. 자 C로 다수의 인원이 밀고 들어갑니다. 알비가 선봉. 뚫렸어요. 범진을 잘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아 사냥꾼의 분도 늦었어요. 늦었어요. 네. 설치가 됐죠. 그리고 이미. 그마저도 킬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면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네. 킹의 위치는 알거든요. 그래도 원팀 가능할까요 세리프? 자네 들어가기 힘들다. 아, 그런데 대기 중이었어요. 난 역원탭 불꽃이 워낙 많았습니다. 또 킹이 뒤쪽에서 두 명 잘라냈는데 성공을 했고요. 두 명 남아 있는 리본인데요. 알비가. 야, 알비가 스택스 깔끔하게 후퇴하는 적까지 다 잡아냈습니다. 6대0 나가자는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알비를 역으로 잭스가 잘라냈습니다. 진짜는 어쨌든 C사이트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가라지 차고 더블 도에서 나온 거는 로테이션 돌리기 위한 움직임인데 자 근데 A를 갔어요. 네 비전 스트라이커 A쪽으로 돌립니다. 감정을 타깃했어. 자 빠르게 돌렸어요. 들어왔죠? 킹. 자 이러면 설치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거 리본도 침착하게 끊기지 네. 않으면 되거든요. 자 글로우! 아하! 글로우! 방난을 끊어내고요. 뒤쪽에서 보고 있었던 적을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헤븐 쪽의 지익스. 자 시야는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제스트의 오퍼 그리고 스택스가 마무리. 하나 더! 아 지진강타 유효타가 제대로 안 들어갔어가지고 네. 자, 지금 사이퍼가 뒤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범진 선수가 어떻게 한번 되나요? 리젠이 예상이 돼요. 이 정도 시간이 됐어요. 예. 아, 뒤로 오니 확인을 했습니다. 찍혀서 이거는 스모샷. 그렇죠. 이렇게 해서 7대 0까지. 아, 이렇게 아, 타이밍도 어긋나나요, 이렇게? 와. 들어왔어요. 지금 보셨죠? 아, 타이밍 보세요. A 백사이드 있을까 봐 알비가 진입하는 속도의 성광 폭발. 예술이에요, 저거 진짜. 저런 식으로 브리치와 제트가 한 멈춰 움직여야 된다는 얘긴데. 네. 사실 이제 제트하고 브리치는 원투펀치는 뭐 이제 거의 국룰이죠 이제. 그렇죠. 네. 자 이제 리테이크 들어가야 됩니다. 리본. 와 지금 저거 튕겨서 가는 건가요 지금? 사이퍼? 감옥? 자 일단 헤븐 쪽까지 올라갔거든요. 아 타이밍 좋았어요. 피해망사가 네, 타이밍 좋았는데. 네 자 여기서 알비! 오 이거 좋은데요? 자 언더웨이브 쪽에 하지만 다수의 인원이 킹에게 쓸리고 있습니다. 글로우까지! 아 리본도 이번에 합이 좋았어요. 네 들어가는 타이밍에 연막 생각보다는 네. 사이트로 어디를 막을지 선택지를 빨리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오니 아 하필 와 직스 이거 좋은데요? 이런 점이 나왔어야 됐었어요. 네 비전 스트라이커의 허점 짧하고 들었습니다. 하나 잘라냈고요. 자 근데 A에서 죽었기 때문에 A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건데 이미 비전 스트라이커는 B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B는 어차피 브릿지만 살아있다면 리본도 충분히 견제는 많이 가능한데 여기 죽으면 안 돼요 여기서. 설치는 내주더라도 설마? 커플이 가버림 오? 보였죠? 알비 추가로! 오! 범진! 대기 중이었습니다. 3대3 이 위치는 파악됐다. 찍혔어요. 내려와야죠 이거는. 네. 스파이크 설치 스파이크 설치됐습니다. 범진이 오퍼를 들고 있고요. 자 근데 그 리테이크 해야 되는데 지금 B사이트에 대기하고 있는 킹 선수가 너무 힘들거든요? 자 이 선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때 이게 계속 리본 입장에서 차고 먹혔던 게 기억났기 때문에 네! 맞았던 부분만 기억을 하지. 근데 이걸 체크해줍니다. 살짝 돌렸는데 쓱 봤는데 없으니까 당연히 배제를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걸 또 킹이 꼬아줬습니다. 자 근데 킹 절대 안 들어가요. 해체 사운드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차피 롱에 있기 때문에 인원들이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 네. 그렇죠. 너무 까다로운 위치에 존재했어요. 총기 세이브까지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에요. 아예 그런 사이 하나씩 맞췄어요. 끊어내면서 다 잡았습니다. 뒷각, 옆각 다 됐어요. 일단 정찰 용화설로 정보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요. 자 박난이 칼날 폭풍 바로 들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체스트 한 번 더 오퍼 다운. 아 하나는 안 됐습니다. 오. 자 추가 킬은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어깨 맞은 것 같은데 이거는. 위험했어요. 자 이러면 C롱 쪽의 위치가 좀 애매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언제 또 전진 나왔죠 이거?
클래식 우자클 한번 원택 가나요? 아우! 야, 좋아요. 총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러면은 가능성 생기죠? C사이트는 이제 배제시키겠다는 마인드고 이러면 A사이트와 B사이트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시켰죠? 이러면 A사이트로 올인? 자, 세 명에서 일단 A사이트 점령. 스파이크 설치되었습니다. 헤븐 하나 있습니다. RB의 칼날 폭풍. 자, 일단 언더 헤븐 쪽에 위치하고 아, 있습니다. 지금은 또 꼬아준 게 그 전에 A사이트 찍었을 때는 롱으로 빠졌지만 지금 언더에서 드론이 있고 균열로 맞고 낙하하는 거 동시에 잡겠다, RB랑. 자, 내게 오면 이거 못 가요. 와! 와! 칼날 폭풍으로 둘, 둘, 알비? 셋까지? 셋! 와! 와! 알비! 때문에 네. 스트라이커? 와, 진짜 대단하네요. 네, 저 직스가 아, 이거는 걸리죠. 예, 걸리죠. 아! 아! 깨고 지나가려다가 스택스에게 잡혔습니다. 애매했어요. 빠지기도 사운드 때문에 걸리고 드론 피하자니 님이 늦었고 이걸로 헤븐까지 지금 에이트까지 먹어줍니다. 네. 네. 알비가 그냥 바로 뒤로 가서 자 뚫어내고 있죠. 2대 3. 한 명 남았습니다. 마블앤 스택스 그리고 3대 1입니다. 리본. 스파이크 설치. 자 설치가 됐고 교환이라도 하나요? 이거는 근데 스케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아,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네. 자 이번에 차고 쪽인데. 범죄니 대기 중. 아! 와! 이거 던지는 각도를 보고 쏜 건가요, 알비? 네, 워샷으로 뚫리자마자 바로 방난까지 끊어냈습니다. 다 죽어요. 야, 이거 위치 위험한 걸 또 킹이 커버를 해주네요. 네, 자 그래도 퍼플이. 어, 피망가. 이걸 야, 세 명째. 퍼플? 드디어 스파이크 다운. 2대2입니다. 가능하죠 이거? 네, 2대2입니다. 근데 문제는 돌고 있다는 체스트? 글로갈 롱 쪽 체스트? 아 이거를 제스가 두 번째 제스 12대 0으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원 탭 탭 깔끔하게 이킬. 와 보고 있었는데요. 대단하네요 진짜. 스나수는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플수로 갑시다. 와 너무 잘해요. 지금 교환을 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자 매치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그나마 좀 약점이라고 했었던 게 피스톨 라운드인데 전반전에는 이겼거든요. 비전 스트라이커가 이번엔 어떨지 리본이 가져올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A 사이트 지르는 것 같거든요. 네. 지르는데 문제는 이거 어 들어왔어요. 하지만 알비가 방랑 끊어냈고요. 이게 보시면은 비전 스트라이커 차이점이 있다면은 브리치와 제트가 한 몸이 아니에요. 지금 리본은 네 알비가 세 명 잡았어요. 네 명 잡았습니다. 이대로 마무리. 알비! 본사